오늘 말씀 욥기 1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말씀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땅과 하늘이 두 세계가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욥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서 있는 일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섰고라는 얘기는 보좌 앞에 섰다는 거죠. 그 보좌 앞은 왕 앞에 쓴 것을 말해요. 통치자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뭘 담고 있냐면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지으신 이가 하늘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다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땅에 사는 자인 거예요. 나는 땅에 사는 자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그들 앞에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또 사탄은 누군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주석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말하면서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하나도 감추어질 것이 없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 말할 수도 있지만 천사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되진 우리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벗고 취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얘기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창세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짐을 받은 자이지만 얼마 후에 그가 타락을 하고 나서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아담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셋을 낳죠. 가인과 아벨 외에 셋을 낳을 때 한 말이에요.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요.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지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는 바로 죄 지은 아담, 사람이 되어진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지어진 것을 말하고 창세기 5장 3절에 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죄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걸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2절로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면서 아담 안에서 그게 다 인류에 내려온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쓴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사라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말이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백보좌 심판 앞에 갈 때 자기네들이 다 짓고 한다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앞으로 훗날에 백보좌 심판 앞에 우리가 서서 짓고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분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소자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앞에 행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천사가 다 왔다 갔다 아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러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선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되어지고 알려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다. 여기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앞에 서지만 그것을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다 아뢰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사단도 와서 그 가운데 섰다. 사단이 그 앞에 섰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있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 그랬어요. 그 7절을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그를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사역자를 삼으셔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일으키고 어떤 때는 불꽃으로 일으키고 이 말이 기록된 거를 딱 하면 아 구약의 불꽃으로 나타난 어디? 모세가 만난 불꽃 또 바람? 그 바람은 뭘래요? 메추라기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불어오게 하고 바람이 또한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해요.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천사들이 일어나서 어디에 섰다 그래요?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서 있다. 바람을 일으켜서 나무에 있는 실과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은 바람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상은 천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상속자, 즉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들한테 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고 돕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지만 또 구원받아 상속자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한다. 곧 그 천사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을 얻게 하도록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미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천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보면 1장 19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마리아 앞에. 그러고서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렇게 말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말하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자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는 아,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사단도 와서 서 있더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은 좋은 천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타락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나 다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들은 언제까지만 보존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통령은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에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에 있죠. 근데 감옥에 통치권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옥을 지배하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감옥을 주관하는 주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이 되어야 안 돼요. 권세가 하달이 되어야 안 돼요. 다 되죠. 그러니까 사단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을 대해서 사단도 하나님의 천성에도 올라가고 땅에도 내려왔고 그러나 분명히 유다서를 보면 내어 쫓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이 더럽혀진 사단이 그런 하나님 앞에도 또 가고 하나님 앞에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말한 거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이 아래에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그러니까 땅이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감옥이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천사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사단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 한번 가보겠어요. 에스겔서 1장. 이 천사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천사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사람이 아니라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를 보니까 내 생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물이 12절 말씀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은 그대로 가고 영이 지시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4장을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
계시록 4장 2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6절 말씀에 그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죠. 근데 에스겔서 1장 18절에도 가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니까 아 에스겔서 1장을 본 그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보좌 앞에 둘러선 천사더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내 얼굴을 가졌더라. 그 천사들이 스랍인데 그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들이 에스겔서 1장 9절에 서로 연하여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 날개가 연하 있고 연하에 있는 날개들이 서로 함께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갈 때 영이 이끌어서 직진을 하게 하면 그냥 영이 이끈 대로 곧바로 가고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하나도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무지개가 그 뒤에 있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빛깔. 거기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번개로 어떤 때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어떤 때는 음성으로 우리 앞에 들려지죠.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순간에 되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우레 같은 소리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어요. 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어떤 때는 음성으로 태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좌에서 뭐로? 그분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서 명령하시고 그 모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영들이 그 내 생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이 어떤 때는 사자 같고 어떤 때는 소 같고 어떤 때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독수리 같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천사의 모습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왕으로 사자같이 위엄 있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섬기는 종처럼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냥 인자로 그냥 보잘것없고 힘없고 피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독수리같이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네 가지 우리가 만나는 그 접해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천사 역시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네 가지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신성을 가진 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이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종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자 앞에 그냥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인 거죠. 이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자라는 모습으로 왔을 때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복종하고 해야 할 존재다 이 말이죠. 천사나 사람이나 사단도 역시 다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존재다.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자에게 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한 것은 바로 그 소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에게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은 부족해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막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와 함께하면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지 않다고 표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한 하나는 한 통치권 안에서 그의 앞에 늘 서는 자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섰다는 의미가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늘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천사뿐만이 아니라 나도 역시 똑같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통치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천사를 만났을 때 딱 엎드렸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가? 나한테 엎드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자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임한 걸 히브리서 1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부족해요. 하지만 천사에게 아들이라는 단어 안 쓰죠.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면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읽으면 여기 가서 딱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만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성경을 딱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요걸 갖다가 딱 사용을 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른쪽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나쁜 일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대요. 우리 수호 천사가 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이슬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천사가 옳은 일만 보고하고 나쁜 일만 보고하냐면 천사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고하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와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게 그들이 할 일인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생각도 못한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 일어나게 해서 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도 시키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천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바람으로도 역사도 하고 불꽃으로도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욥기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가브리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르지만 사단은 또한 나쁜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죠. 사단 역시도 그 통치권 안에서 쓰임을 받아요. 이 말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환상으로 보좌 앞에 선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환상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끔 임한 거죠. 그랬는데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좌우에 모셔섰고 이렇게 선단 얘기는 선과 악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그 앞에 다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악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이 아합을 갖다가 이제 죽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을 때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속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내 앞에 거짓 영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미혹을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미혹을 받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위에 미혹받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미혹의 말들이 있는데 그때 미혹을 받는 것은 미혹받을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그냥 믿더라는 거죠. 믿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미가의 말보다 아니라 승리한다라고 말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나아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안에 있으되 천사들은 바로 구원어들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지만 그러한 미혹의 영으로 역사되어지고 거짓말한 영으로 역사되는 이 모든 것들도 사단들이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에 놓인 자들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계시록 12장 9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 사단이 누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데 누구한테 꿰는 거예요?
구원받기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마음으로 있는 자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예요. 이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택한 자일지라도 삼키려고 찾는다 그래요. 그만큼 사단은 온 천하를 꿰고 삼키려고 굶주린 사자같이 찾는다고 표현돼 있어요. 굶주린 사자처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아, 제가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단이 날뛰는 걸 보여주는데 진짜 여기서 굶주린 사단처럼 날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날뛰면서 샥샥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얼굴이 밀려요.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자들이 돼버려요. 그 난리를 치는데 숨었는데 사방이 나무로 된 두꺼운 옛날 저택의 나무 빗장으로 되어진 것이 사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탁 들어가 빗장이 탁탁탁탁 닫혀버리면서 제가 보호를 받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단은 힘들게 하지 않아. 그냥 한번 씩 하니까 돼요. 사단이 한번 씩 얼굴 한번 이렇게 하면 눈도 멀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끝나버리더라고요. 사단의 역사가 이와 같구나. 한순간에 일대가 몰살이 돼버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근데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예배서 2장 2절에 가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또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러한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세상 임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아담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복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권세를 받았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해버리면서 그 아담이 가진 권세가 다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에든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세상 임금이 됐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권세나 명예나 부나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한 어떤 권세들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오늘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임시적인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시험받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늘 생각한다면 목사님들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데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행한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다 그게 천사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다 보고가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권자라고 믿는다면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분 앞에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정직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도 이와 같이 정직하다고 칭찬을 받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안과 겉이 다를 수가 없어요. 속에서 미워하면서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싫으면서 좋다고 말해도 안 되고 미운데도 좋다고 말해도 안 돼. 그렇다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미우니까 밉다고 말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악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가증되게 거짓되게 말하는 건 거짓말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항상 진실하셔야 돼요. 하얀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거짓되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내가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같이 그 안에 있다가 부안해동에서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 도매감으로 같이 지옥 가게 생긴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왜? 진리로 사는 자잖아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진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키 여호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자로 산다면 분명히 죄를 훨씬 덜 지겠죠. 혹시 죄를 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